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전화 연결이신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 PPC 글로벌. 네. 그리고 상한가로 샀어요. 3,465원에 샀고 비중은 50%입니다. 어, 3,465원에 샀다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60원에 샀는가 그럴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상한가 네. 들어갔을 때 샀다라는 건가요? 어, 무슨 처음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 왔다 갔다 네. 하다가 아, 네. 그 내가 이게 초보라 가지고 네. 그 정권사 그 아. 어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눌렀는데 됐더라고요. 아, 그럼 어제 사신 네. 거죠? 오늘 말고. 네. 아니, 어제 샀어요. 어제. 그러니까 예, 하루 지나신 거네요. 예, 예. 어, 자, 일단 지금 이제 주가가 저는 그래요. 보통 초보이신 분들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이, 그, 혹시 TPC 글로벌을 평소에 알고 있던 종목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지는 못했지만, 그쵸? 뉴스 공시하고는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네. 내가, 원래, 저, 처음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뭐, 삼성전자, 네. 아니면 현대차, 아니면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뭔가 탁탁 튀어 오르는 종목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을 잡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손실을 하게 되면 손실이 또 크고 수익이 날 때도 팍 순식간에 올라왔을 때 내가 제대로 못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대한 그 경험 이런 숙련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탁탁탁 치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아, 아.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제 최근에 튀었잖아요. 그죠? 네. 요럴 때 네. 매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똑같은 가격에 또 누가 매수를 해도 잘하는 사람들은 수익에서 나오고 못하는 사람들은 손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라도 요거 잘 빠져나오면, 그때는 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붙는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익보다 손실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TPC 글로벌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주가가 단기에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죠. 한번 튀어 올랐을 때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건 이제 3,160원, 바로 전날이에요. 전날 저점 가격이 3,160원이거든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래가 실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나 조정봉이거든요. 사실상 이 봉 자체가. 올라가다가 꼬리를 물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거래가 원래 상승봉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거래가 줄었어요. 줄면서 올라갔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두 번째 상승에서 거래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약하네? 여기서 매수를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TPC 글로벌은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어제 저점 가격 3,160원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면 돼요. 3,500원 위로 한번 튀어 올릴 때 정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손절가라는 거죠. 3,160원은 요 자리가 깨지면 밑으로 한번 크게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아요. 50% 비중도 너무 많아요. 네. 원래 이렇게 이런 종목은 할 때는 가볍게 하는 거예요. 10% 이내에서 좀 가볍게 그렇게만 하는 거고요. 올라오면 어쨌든 3,500원 위로 올라오면 바로 파시면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 잡아드린 가격 기억하시죠? 3,160원. 네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은 매수하지 말고. 어우, 당연하죠. 네, 예, 매수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네. 3,400원대 올라오면 매매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네네.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는데, 그 팁 중에 2020을 기억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그쵸? 제가 뭐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막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도. 2020은 뭐냐면, 일 평균으로 하루의 거래량이 20만 주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20은 하루 일 평균으로 하루의 거래 대금이 20억이 넘어야 돼요. 그 정도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있어야 주가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매매하는데 좀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TPC 글로벌은 그 전에 이 미달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거래가 미달인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수급이 말라버리면 나중에 못 팔아요. 또 말라버리면 잘.
그러니까 애초에 요 거래도 평소에 거래들을 좀 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래들이 좀 많이 기준치 이상의 거래들이 일정 폭 쌓여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알려드린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